안녕하세요. 국어 가르치는 수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홍계월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홍계월전은요, 전형적인 여성 영웅소설이에요. 여성 영웅소설. 여성 영웅소설이라는 거는 여성을 영웅으로 그죠? 네, 등장시킨 소설이다. 그러니까 남성보다 더 우월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여성을 주인공으로 설정한 영웅소설이 되겠습니다. 이 여성 영웅소설은요, 일반적인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따르고 있는데, 일반적인 영웅의 일대기 구조가 뭐죠? 네, 뭔가 고귀한 혈통을 지닌, 그죠? 고귀한 혈통을 지닌 등장인물이, 그리고 혈통을 지닌 등장인물이 어떤 뭐 비정상적인 출생을 하고, 근데 이 인물은 또 어떤 인물이야? 되게 비범하죠? 그죠? 비범한 인물로. 네, 비범한 인물로. 그리고 또 어렸을 때 위기를 겪고, 그렇죠? 위기를 겪고, 그리고 조력자를 만나고, 그 이 조력자를 만나서 뭔가 영웅적인 어떤 능력을 갖추게 되고, 그리고 또 어른이 되어서 위기를 또 만나고, 그리고 나중에 이 위기를 극복하고, 뭐, 공을 세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영웅의 일대기 구조인데, 영웅소설의, 여성 영웅소설은요, 보통 이 여자가 거의 대부분 남장을 하고 있어요. 남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야, 자기가 남장을 한 여성이라는 게 하는 어떤 그런 위기가 한 개가 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홍계월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한 여기쯤에 한 가지 위기가 더 있는 거예요. 뭐라는 거? 자기가 여자라는 게 탈로 나는, 그죠? 그런 과정이 한 번 더 있다라는 거, 그런 게 있다는 걸 일단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고전 소설을 읽을 때는요, 이름이 자꾸 바뀌잖아요, 그죠? 이름을 막 뭐 이름으로 얘기했다가 막 그 사람의 신분으로 얘기했다, 막 직위로 얘기했다가 막 이러니까 이름이 되게 많이 바뀌니까 어떤 게 누구인지 요걸 딱 정리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자, 홍계월전 이제 처음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난리 중에 부모와 헤어져. 봐 보세요. 얘가 지금 홍계월이 되게 높은 지위에 있었던 홍무가 아무튼 충신의 딸로 태어나요. 근데 그 난리 중에 부모와 헤어지게 되죠. 이게 뭐예요? 위기, 그죠? 어렸을 때의 위기예요. 부모와 헤어져서 강물에 빠진 계월은 여공에게 구출이 됩니다. 근데 이 여공이라는 거는 여시성을 가진 공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여씨가 나오고 등장하는 거예요. 어쨌든 여공에게 구출됩니다. 그럼 얘 뭐예요? 조력자죠. 그죠? 조력자. 자, 구출되어서 평국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아, 이제부터 홍계월은 이름 바뀌어요. 뭐로? 평국으로. 됐죠? 평국이라는 이름을 얻고 남장을 한 채 여공의 아들 보국과 함께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공도 보국도 다 이 홍계월이 여잔지 몰라요. 그냥 평국이란 남자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보국과 함께 성장을 하게 됩니다. 성장한 두 사람은 각각 장원, 부장원이 돼요. 그럼 누가 장원일까요? 홍계월이, 그러니까 홍계월, 그 평국, 그죠? 홍계월, 평국이 장원이 되고요. 그리고 부장원은 누가 되겠어요? 보국이. 보국이 부장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이 보국보다, 남성보다 더 우월한 능력을 지닌 여성을 등장시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어쨌든 평국이 장원을 하고, 보국이 부장원으로 급제를 하고, 대원수와 중군장으로, 그럼 대원수는 이제부터 누구예요? 홍계월이겠죠. 그죠? 홍계월이고요. 보국이 중군장이 됩니다. 네. 출전하여 난을 평정한다. 진맥을 받던 계월이 이제 얘가 공을 세웠어요. 일단, 그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웠는데, 진맥을 받던 계월이 지금, 그러니까 병이 나니까 그 왕이 얘를 너무 아껴가지고, 남자인 줄 알고 아껴가지고 어의를 보내가지고 이제 약을 지어주라고 했더니, 근데 어의가 이렇게 맥을 딱 잡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라는, 여자의 맥이라는 걸 그 어의가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맥이 밝혀지자 천자는 계월과 보국을 혼인하게 한다. 참 희한하죠, 그죠? 네. 근데 이 당시에는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 홍계월이라는 인물이 너무나 비범한 인물이기 때문에 보통 평범한 남자와는 결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비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을 혼인을 시킵니다. 하지만 혼인 이후에 계월이 군령에 따라 보국을 엄하게 대하자, 보국은 어떻겠어요? 지금 집안에서는 홍계월이 나의 부인이니까 나보다 미친데, 이 당시에는 남존엽이니까, 그죠? 가부장적이고. 근데 또 군대 일에서는 또 홍계월이 뭐예요? 홍계월이 자신의 상관이잖아요, 상관. 그러니까 얘가 어떤 열등감 때문에 불평을 하면서 계월을 멀리하게 됩니다. 이에 계월은 여자로 태어난 것을 한스러워한다. 이때 천자에게 오왕과 초왕이 항성으로 쳐들어올 것이라는 장계가 도착한다. 오왕과 초왕, 이거 뭐예요? 이거? 저거예요. 그 뭐지? 적군이에요, 적군. 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적군이 황성으로 쳐들어올 것이라는 장계가 도착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어떤 정보들을 좀 얘기하면, 아, 이 여성 영웅 소설인데 이 여성 영웅은 누구구나, 홍계월이구나, 이 홍계월은 이제부터 무슨 이름으로 나오겠구나, 평국이라는 이름으로도 나오고 대원수라는 이름으로도 나오겠구나, 그죠? 그리고 보국이라는 인물은 어떤 이름으로 나올 수 있겠어요? 중군장, 그죠? 중군장으로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걸 일단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 배경 우리나라 아닙니다. 배경은 명나라예요, 명나라. 그러니까 중국이에요.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오나라와 초나라 왕이 오왕과 초왕이 황성으로 쳐들어올 것이라는, 그죠? 네, 그런 밀서가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볼게요. 천자가 깜짝 놀라, 이제 깜짝 놀랐겠죠? 이제 또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조정의 모든 신하와 의논하였다. 우승상 정영태가 말했다. 이 도적은 좌승상 평국을 보내 막아야 합니다. 이 평국만 막을 수 있습니다. 급히 평국을 부르십시오. 천자가 듣고 기극히 생각하다가 말했다. 평국이 전일에는 세상에 나왔기에 불렀지만, 그러니까 남자인 줄 알고 세상에 나왔기에 불렀지만, 지금은 규중에 머물러 있는 여자인지라 차마 불러낼 수가 없도다. 어찌 전쟁터로 보낼리요. 그쵸? 그죠? 지금 뭐니까? 여자인 줄 아니까, 여자. 그죠? 그러니까 이거 어때요? 아, 여자를 수동적인 존재로 보고 있구나. 그쵸? 이 당시의 사회 분위기가 그랬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평국이 지금 규중에 있으나 이름이 조야에 있고 또한 장록이 거두지 않았으니 어찌 규중에 있다 하여서 거리끼 했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장록을 거두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어떤 신하로서의 어떤 그 지위를 거두지 않았으니 어찌 거리끼했습니까? 천자가 마지 못해 급히 평국을 불러냈다. 네, 이때 평국이 귀중에서 홀로 지내면서 날마다 시녀들과 함께 장기와 바둑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이제 얘가 여자이기 때문에, 그죠? 여자이기 때문에 장기와 바둑이라는 이런 소일거리만 하면서, 네,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사관이 와서 천자가 부르는 명령을 전하자 평국이 깜짝 놀라서 급히 여자 옷을 벗고 조복으로 갈아입었어요. 자, 이거 보세요. 여기에서 이 소설의 한계가 등장합니다. 이 한계라는 건 뭐냐면요, 이게 여성 영웅 소설이긴 한데 그냥 완벽한 여성 영웅 소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요? 왜냐면 지금 얘가 남장을 해야지만 그 자기의 그 어떤 비범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영웅성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자기가 여자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는 전혀 어떤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박시전 아시죠? 박시전. 그죠? 그 박시전 같은 경우는 그 박씨가 여자의 몸으로 막 돛을 부려가지고 막 용골대 항복을 받고 막 이래요. 그런데 얘는 조복으로 갈아입어야지만, 그죠? 어떤 다시 남장을 해야지만 자신의 영웅성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사관을 들어 아무튼 따라 들어가 천자 앞에 엎드렸다. 천자가 매우 기뻐하며 말했다. 경이 그 규중에 머문 후로 오래 보지 못하여 밤낮으로 보고 싶더니 이제 경을 보니 매우 기쁘도다. 내가 덕이 없어서 지금 오나라와 초나라와 양국이 반역하여 호주 북쪽 지방을 쳐서 항복을 받고 남간을 해치고 황성을 침범한다고 하니 경은 나라와 조정을 편안하게 지키도록 하라. 네, 평국이 엎드려 아뢰었다. 신첩이 자신, 잡아보세요. 지금 여자라는 게 탈로 났기 때문에 원래는 신첩이 아니라 뭐 소인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근데 이제 자기 여자기 때문에 신첩이라고, 그죠? 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첩이 외람되게 폐하를 속이고, 여기서 속였다는 건 뭐야? 내가 남자라고, 그죠? 남자라고 폐하를 속이고 높은 공우 장록을 영화롭게 지내기가 황공합니다. 신첩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죠? 내가 남장을 했던 그런 죄를 용서하시고 이처럼 사랑하시니 신첩이 비록 어리석으나 힘을 다해 성은의 만분의 일이라도 갚고자 하옵니다. 제가 열심히 싸워서 우리 이 명나라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폐하는 근심치 마소서. 천자가 매우 기뻐하여 즉시 천병만마를 뽑아 모으도록 했다. 삼남원의 진을 치고 원수가 친히 붓을 잡아 보국에게 전령을 했어요. 자, 이제 보국한테 이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적병이 급하니 중군은 급히 대령하여 군령을 어기지 말라. 지금 어때요? 명령한 듯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보국이 어떻겠어요? 더 열받아요. 지금 이 보국은요, 엄청 쪼잔해요. 쪼잔하고 좀 찌질합니다. 그래가지고 보국이 이 전령을 보고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좀 열받았어요. 지금 또 부모에게 여쭈었다. 쪼르르 가서 또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계월이 또 소자를 중군으로 부리려고 합니다. 나를 또 부하로 부리려고 하니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공이 말했다. 여공 누구예요? 아빠죠. 그죠? 보국 아빠. 그러니까 평국의 시아버지, 전일에 내가 너한테 뭐라고 이르더냐? 계열을 괄시하다가 이런 일을 당하니 어찌 그르다 하리오? 국사가 매우 중하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지금
지금 누구 편 들고 있어요? 계월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보국의 편을 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가. 네, 여공이. 여공이 보국에게 바삐 가라고 재촉했다. 보국이 할 수 없어 갑주를 갖추고, 갑주가 뭐예요? 그, 가보시죠. 그죠? 진중에 나아가 원수 앞에 엎드리니, 홍원수가 분부하였다. 홍원수가 누구예요? 홍계월이죠. 그죠? 분부했다. 만일 명령을 거역하는 자가 있으면 군법을 시행할 것이다. 엄하게 다스릴 것이다. 그랬더니 보국이 두려워하며 중군 처소로 돌아와 명령이 내리기를 기다렸다. 홍원수가 장수들에게 각각의 임무를 정하고 추구할 갑자일에 행군했다. 11월 초일에 남간에 당도하여 3일 동안 군사를 머물게 하고 즉시 떠나 5일에 천촉산을 지나 영경륜에 다다랐다. 적벽이 평원강에 진을 쳤는데 굴세기가 철통 같았다.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왜요? 나머지 부분은요 다 뭐로 돼 있어요? 대화로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 앞에까지는 거의 다 대부분 대화를 통해서 사건 전개하고 있어요. 그죠? 사건 전개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부분은 갑자기 임무 정해주고 며칠 내에 행군했고 그리고 며칠 날 뭐 남가지 당도했고 3일 동안 뭘 했고 그 다음에 5일에 천축잔을 상해서 영광위에 다다랐다 쭉 뭐하고 있어요 지금? 서술자가 그죠? 서술자가 요약적으로 요약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다. 요약적 제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은 어때요? 졸라 빠른 전개. 네, 빠른 전개. 네, 속도감 있는 전개 하고 있는 거죠. 속도감 있는 전개. 자, 그 다음에 원수가 적진을 대하여 진을 치고 명령했다. 장령을, 이런 장한 명령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세워두고 뵐 것이다. 어때요? 졸라 멋있죠? 그죠? 네, 호령이 서리 빨갛았다. 모든 장수와 군졸들이 두려워하며 어찌할 줄 몰라 했다. 보국 또한 매우 조심하였다. 이튿날 원수가 중군에게 분부했다. 중군 누구예요? 중군 보국이에요. 그죠? 보국한테. 보국한테 분부했다. 오늘은 중군이 나가 싸우라. 이렇게. 일단 중군이 명령에 순종하여 말에 올라 삼척장검을 들고 적진을 가리키며 외쳤다. 나는 명나라 중군 대장 보국이다. 대원수의 명을 받아서 너희 머리를 배려하니 너희는 바삐 나와 칼을 받으라 하고 이제 막 되게 용맹스럽게 막 나갔어요. 적장 운평이 이 소리를 듣고 대로하여 이제 적군, 그죠? 적군의 이제 그 장수 운평이 이 소리를 듣고 대로하여 크게 노하여 말을 몰고 나왔다. 싸웠다. 세 번을 채 겨루지 못해서 보국의 칼이 빛나더니 그 순간 운평의 머리가 말 아래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운평이 죽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장수가 나왔어요. 운경이 운평의 죽음을 보고 분을 내어 말을 몰아 달려왔다. 보국이 승리의 기세를가 등등해서 장검을 높이 들고 싸웠다. 네, 그리고 두어 차례 겨루기도 전에 보국의 칼을 날려서 이제 칼을 들고 있던 운경의 팔을 쳐서 운경이 미처 손을 놀리지 못하고 칼을 든 채 말 아래로 떨어졌다. 그럼 어때요? 지금 얘한테 한번 이겼고요. 얘한테 한번 이긴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보국이 운경의 머리를 베어들고 본진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때 적장 구덕지가 얘는 이름부터 보세요 어때요? 졸라 강할 것 같잖아요 그죠? 네, 구덕지가 크게 놓아요. 장검을 높이 들고 말을 몰아 고함치며 달려들고 있었고 또 난데없이 적병들이 사방에서 달려들었어요. 어때?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죠.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할까요? 위태로운 상황? 일단 사면초가 사방이 적군으로 둘러싸이는 사면초가 그리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어떤 뭐라고 하죠? 네, 진퇴양난 그죠? 진퇴양난 그리고 되게 위험하다 이렇게 계란을 막 쌓아놓은 것처럼 위태로운 상황을 누란지위라고도 하고요. 뭐 명재경각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 명재경각이라는 사자성어도 있어요. 뭐 일촉즉발 뭐 별 여러 그죠? 뭐 백척간두 이런 것도 그죠? 백척간두 이런 것도 다 대신에 나올 수 있겠네요. 어쨌든 보국이 매우 다급하여 피하고자 했으나 한순간에 적들이 함성을 지르며 보국을 천여겹 에워쌌다. 어때요? 아주 부정적인 상황. 그죠? 이런 상황에 처했어요. 사세가 위급함에 보국이 하늘을 우러 탄식했다. 이때 원수 누구예요? 평국. 홍계월이죠. 그죠? 홍계월이에요. 홍계월이 장대에서 북을 치고 있다가 보국의 위급함을 보고 급히 말을 몰아 장검을 높이 들고 좌충우돌해서 적진을 해치고 들어와 두덕지에 머리를 베어들고 보국을 구해낸 후 몸을 달려 적진 속을 헤집고 다녔다. 동해 번쩍하더니 어느새 서쪽에 있는 적장을 베었고 남쪽으로 가는 듯하더니 어느새 북쪽에 있는 장수를 베고 좌충우돌해서 적장 50여 명과 군사 1000여 명을 한 칼에 쓸어버리고 본진으로 돌아왔다. 자, 어때요? 보국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이 평국이.
홍겨울이. 네, 그래서 이 홍겨울의 어떤 비범한 능력을 보여주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도 어때요? 운평이 나왔다가 이겼다. 그 다음 운경이 나왔다가 이겼다. 근데 구덕지가 나왔는데 보국이 위기에 처해가지고 지금 이 원수가, 그죠? 홍겨울이 나와가지고 도와줬다. 이 이야기를 굉장히 빠른 전개하고 있는 거. 이거 다 요약적 제시입니다. 그죠? 요약적 제시. 다른 말로 말하기라고도 해요. 말하기. 뭐 직접 제시라고도 하고요. 사건 빠르게 전개하고 뭔가 긴박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죠. 그죠? 네, 긴박한, 그죠? 속도감 있게 전개해서 긴박함을 감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다음에 보국이 원수 보기를 부끄러워하니. 그렇죠? 부끄러웠겠죠. 평소에 막 자기가 남자라고 막 그 뭐지? 그 홍겨울을 막 무시했단 말이에요. 보국이 원수 보기를 부끄러워하니 원수가 보국을 꾸짖으며 조롱했다. 아, 보통이 아니네요. 그죠? 조롱하네요. 저러하고 평일에 남자라 칭하리오. 나를 업신여기더니 이제도 그러할까 하고 조롱을 했어요. 원수가 장대에 앉아서 구덕지의 머리를 함에 넣어 황성으로 보냈다. 임금한테. 그죠? 내 황제에게 황제가 있는 곳으로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됐죠? 그래서 결국에는 얘가 그 전쟁에서 공을 세우게 되는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합시다. 지금 이 홍겨울전은 아주 전형적인 여성 영웅소설이라고 했고요. 그죠? 여성 영웅소설이라고 했고, 그리고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그죠?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한글소설이고요. 네. 그리고 전지적 작가 시점에 그리고 순행적 구성, 그죠? 순행적 구성. 네, 그리고 이 남자보다 더 우월한 능력을 가진 여성을 등장시켜서, 그럼 당연히 여성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겠죠. 그죠? 어떤 여성 독자들의 어떤 대리만족, 이런 얘기, 그죠? 여성 독자들의 대리만족, 그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쓰였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어떤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 그리고 막 대화 나오는 부분 있죠. 그죠? 대화 나오는 부분은 대화를 통한 전개, 보여주기의 방법으로 내용을 전개한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중간중간에 엄청 빠른 전개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걸 우리 요약적 제시라고 했고, 이 요약적 제시는 말하기라고도 했고, 말하기, 그래서 빠른 전개를 한다. 이 빠른 전개를 하면 어떤 사건 전개에 속도감을 높이고, 어떤 뭐 긴장감? 그죠? 긴장감? 이런 거를, 긴장감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홍겨울전은요, 홍겨울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는지 좀 보시고요. 그리고 홍겨울의 어떤 성격과, 그리고 보국의 성격 어땠어요? 남존여비, 가부장적 이런 성격 가지고 있지만, 이 여성인 이 홍겨울보다 좀 능력이 떨어지는 인물로 설정되고 있다. 이런 것도 좀, 네, 정리를 하시고요. 네, 그리고 전체적인 줄거리도 한번 읽어보세요. 전체적인 줄거리가 답지에 다 써 있습니다. 네, 그래서 꼭 읽어보시면, 네,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죠?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뭐 문제가 필요하면 제가 블로그에 올려놨으니까, 네, 다운받아서 사용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열공하세요. 안녕.